최족의 요정이었나? 어, 알아. 소년제? 그렇지. 예, 소년제 씨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어. 무당의 시점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응. 내가 그분 얼굴을 알잖아. 아마 네. 다 아시지? 어. 이 사람은 우리 소년제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 그렇게 남편궁이 화려하기보다는 그저 안정적인 사람만 만난다면 잘 살아. 그러니까 연예인을 피하고 같은 스포츠 선수를 피하고 사업가 피하고 그냥 뭐 전문직이나 직장인 이렇게만 만난다면 소년제 씨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왜 연예인이나 같은 스포츠 선수라든가 사업가를 만나면 조금 가정궁이 불안하냐면 우리 소년제 씨는 있잖아. 뭐라고 해야 되는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야. 자존심. 그래서 같은 업종에, 같은 동종에 있을 때, 왜 그렇잖아. 서로가 너무 잘 알아서 관심 가져주는 게 너무 지나칠 수 있으면 간섭이 되고, 서로 간에 기싸움이 유발될 수 있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만인을 이렇게 끌면서, 물론 안 사람 되는 소년제한테 잘해줄 수도 있지만, 무언가 권위적인 사람, 또는 내가 고집 센 사람만 안 만난다면 잘 살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내가 보기는 봤어, 기사를. 이분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딱 첫 느낌을 받았을 때 나는 이혼의 위기는 오히려 보여지지 않아. 되게 달라는 과정을 이루실 것 같고 이 소년제 씨는 내가 볼 때 남편분은 모르겠고 우리 소년제한테는 아들, 딸 이렇게 놓고 보면 아들 기운이 오히려 더 강하신 분이야. 이분한테는. 잘 살 수 있어요. 단 같은 동종 업종만 만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인데 스포츠 선수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스포츠 선수를 그만두고 방송인이잖아 그러니까 방송에 관계된 분을 만난다든가 그리고 나중에 소년제 씨가 있잖아 집안에서 살림만 하거나 어디 교수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하실 분은 아니라 오히려 의외적으로 있잖아 이 양반은 집안에 있기보다는 무언가 밖에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생각지 못한 개인 사업일 수 있다? 이분이 배짱이 되게 커 고집도 되게 크고 그래서 직장인 또는 뭐 학생들 가르치는 거 이런 걸로는 성이 안 차 그리고 자기가 운동을 하면서 되게 힘드셨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추억으로 남고 싶고 그렇지 내가 다시 그 현장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독으로 남는다든가 교육자로 남는다든가 이러기보다는 나는 제2의 인생 사업에 오히려 뛰어드실 것 같아 굉장히 여성스럽지만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거치신 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신 분, 누군가 이렇게 안사람의 내조를 바라는 그런 남편뿐만 아니라면 평범한 사람을 차라리 만난다면 직장인, 전문인 이런 식의 그렇다고만 한다면 내 생각에는 크게 잘 살 수 있다? 잘 살 것 같아! 알겠습니다.